신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중독까지 이어지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양귀비라고 처음에 제목을 지었다가 양귀비 그러다가 비움으로 주지 않는 것을 알게 됐어요. 사실은 오피움이라는 그런 단어 자체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한 부분도 있어요.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. 굉장히 어쨌든 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작품화될 것인데 일단 내가 좋아하고 내가 거부감이 없어야 돼.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주제인 것 같고 대학로에서 극장 대극장에서 제가 창작사실 지원을 받아서 했던 I'm So Tired라는 작품이 있어요. 무대에 수백 개 플라스틱 박스와 3호선 버튼과 라이브 이어서 8명이 오늘 대립부장을 했던 작품인데 아주 예찬이 갔던 게 뭐냐면 제가 끝까지 집중력을 가지고 끌어갔던 작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매번 신작을 할 때마다 드는 생각들, 기대치 이런 것들이 항상 새로운 것이 뭐냐면 참 출연진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어떤 작품 성향이라든가 방향성이 참 좌지우지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. 뭐 에피소드라기보다는 글쎄요. 참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되는 어떤 작업이다 보니까 매번 에피소드보다는 긴장감이 더 들고요. 제가 2011년부터 안무 작업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만난 무용수들, 스태프들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지내요. 그거는 항상 작품을 할 때마다 정말 비즈니스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관계를 제가 그런 분위기를 항상 조성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에피소드라고 하면 저희 무용수 둘이 뭔가 남녀가 있는데 결혼을 한 팀이 있어요. 네, 작품에서 만나서 그 생각이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작품을도 잘 했지만 또 그 작품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남녀가 인생의 동반자가 생겨났다는 거에 대한 그런 기억이 나요.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어요. 작품도 좋았고 제가 이 오피움이라는 작품을 하게 된 아주 단순한 계기가 동영상을 통한 그런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감에서 주는 어떤 그런 것이 제가 봤던 영상처럼 관객들에게 또 그런 짜릿함을 줄 수 있는 사실은 관객들이 그 한정되어 있는 시간 안에 와서 작품을 본다라는 거 그만한 어떤 책임감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들에게 그 작품이라는 것이 사실 자기 일상에서 이탈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반복적인 어떤 삶 속에서 어떤 그 관객 입장에서 한 시간 반 동안 와서 보는 관객이라면 일단 뭔가 마음을 어쨌든 그런 작품, 어떤 작품이냐에 따라서 그런 뭔가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.